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벌써 월말 월초입니다. 이번 주는 특히나 관련돼서 연준의 발언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12월 FOMC를 앞두고 굉장히 눈치 보기 장세가 짙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오늘은 어떤 매매 시그널 잡아보면 좋을지 오늘도 많은 투자자분들과 함께하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각 현재 움직이고 있는 시장 흐름부터 파악해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등락이 좀 갈리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2,440포인트 선 현재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0.04%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서 733포인트 선에서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줄지 아니면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 이어질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흐름 속에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네 분의 전문가님 함께 모시고 하는데요. 이정수, 임상현 파트너, 사영관 차장, 그리고 유영아 과장까지 모시고 네 분과 함께 매매 시그널 본격적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전에 저희가 정리해야 될 이슈들도 많을 것 같은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시황센터의 캐스터 박정원입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 양대 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는데요. 이 최근에 FTX 여파로 잔뜩 웅크리고 있던 가산자산 시장도 지난주 금요일 위믹스의 상장 폐쇄 소식에 더욱더 웅크리는 모습 포착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 연휴 속에서 평소보다 3시간 일찍 더 당겨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본격적인 쇼핑 시즌을 앞두고 혼조세가 연출이 됐는데요. S&P500과 나스닥에서는 대형 기술주가 중심적으로 전반적으로 하락세 타는 모습 포착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코로나19가 재빠르게 재확산되고 있고 또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사이클의 시장 변동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연은 총재들의 연설, 그리고 미국 기업들의 3분기 실적과 3분기 주택 가격 지수, 11월 고용 지표 등 다양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이벤트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시장 양대 지수는 오늘 혼조세로 연출될 것으로 예측이 되네요. 코스피는 0.15% 오르면서 2,441포인트 선에서 코스닥은 0.05%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의 자세한 흐름과 예상 체결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코스피는 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한때 상승 전환하기도 하면서 상승 종목 우위의 장이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의 거센 팔자 행렬에 결국에는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1위부터 5위 종목 함께 살펴보시면 IT 투톱은 모두 파란불을 켜낸 가운데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바이오로직스만이 빨간불을 켜고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낙폭이 두드러졌는데요. 3분기 매출이 부진했고 시장 점유율도 1위 삼성전자 이어서 일본의 키옥시아가 세계 2위로 올라서면서 3분기 3위로 밀려났다는 소식에 약세를 연출했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 넘게 하락했는데요. 오늘장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보시면 삼성전자가 보합권에서 6만 1천원 선의 주가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전장의 빨간불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1.23% 강세 보이면서 57만 8천원 선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출발을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SK하이닉스가 1.18% 밀리면서 84,100원 선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지난주 삼성 SDI만이 강보합 마감한 가운데 그 밖에 모든 종목들은 파란불을 켰습니다. 한편 지난주 장 마감 후에는 현대자동차그룹과 SK온이 2조 5천억 원을 투자해 미국의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 두 회사는 합작을 통해서 북미 제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할 것이라는 전략을 내놨는데요. 연간 최대 3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해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 어떻게 풀이될지 함께 살펴보시죠.
삼성 SDI가 1.38% 상승하면서 73만 5천 원 선의 예상 체결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밖에 삼성전자 우선주와 현대차 그리고 기아는 보합권에서 지난장의 주가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 밖에 네이버는 0.53% 약보합하면서 18만 4천 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지난주 1위부터 5위 종목들 상위 종목들의 엇갈림이 보였습니다. 2차전지 대부분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고 제약 바이오주는 부진했는데요. 이 코스닥 대장주 자리를 지킨 에코프로비엠이 4% 넘는 상승폭을 그려냈고 이 LNF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주말 사이 금융가에서는 LNF에 대해서 테슬라 생산량 증가에 따라서 양극재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상승할 전망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소식이 과연 어떻게 풀이될지 함께 살펴보시죠. 에코프로비엠과 LNF 2차 전지 관련주가 오늘도 역시나 강세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0.09% 강보합, LNF도 0.61% 강보합 출발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셀티룬 헬스케어와 HLB, 제약 바이오주는 오늘장에서도 역시나 파란불을 켜내고 하락 출발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카카오게임즈는 보합권에서 42,85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지난장 2차 전지주 천보만이 2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을 켜낸 가운데 천보를 제외한 모든 종목이 파란불을 켜고 주저앉았습니다. 이 밖에도 위메이드의 가상자산인 위믹스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다는 소식에 위메이드 관련 주들이 보통 대부분이 하한가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오늘장에서도 하한가가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6위부터 10위 종목의 흐름은 어떨지 함께 살펴보시죠. 에코프로가 보합권, 리누업도 보합권에서 지난장의 주가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으로 예측이 되는 가운데 펄어비스와 셀트리온 제약은 하락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보는 0.2% 강보합 출발하면서 24만 5천 원 선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출발을 준비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지난장에서 좋은 흐름 보여줬고 오늘장에서 좋은 흐름이 예측되는 특징주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오롱 글로벌입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수주 지원단인 원팀 코리아의 건설 인프라 부문 대표로 참여하면서 이 네옴시티 수혜주로 꼽히는 종목이죠. 지난 21일부터 5거래일 연속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장에서는 25% 넘는 오름세를 보여줬는데요. 이 내일 사우디 주택부 장관이 방한해 네옴시티 후속 조치를 가시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네옴시티주들의 흐름도 주목해 보셔야겠는데요. 오늘장 코오롱 글로벌은 보합권에서 28,700원의 예상 체결가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난주에 상한가를 기록했던 코오롱 글로벌 우선주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는 5.14% 잠깐 조정을 받으면서 36,000원 선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출발을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장에서는 0.83% 약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정부가 오늘 미래우주 로드맵을 발표합니다. 이 미래우주 경제 로드맵에는 한국판 나사인 우주항공청 신설 계획 등 우주 경제강국 실현을 위한 6대 정책 방향이 담길 예정인데요. 관련해서 항공 우주 종목들의 움직임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장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54% 강세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72,6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장에서 캐리소프트가 상한가를 기록했죠. 3D 애니메이션 영화가 중국 심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지난주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장에서 역시나 13% 넘는 강세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9,000원까지 뛰어오르면서 큰 상승세를 연출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영풍 정리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려아연과 영풍의 밸브와 펌프를 공급하는 기업이죠. 이 고려아연과 영풍이 배터리 수소 사업을 확대한다는 소식 전하면서 이 두 기업의 설비를 제공하는 영풍 정밀의 주가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사업에 뛰어들면서 해외 진출 추진까지 노리고 있다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오늘장에서 3% 넘는 강세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16,35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레몽레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JTBC 금토일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의 인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매주 시청률이 고공행진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방영된 5회는 16.2%의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이 제작사 레몽레인의 주가가 6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역시나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 넘게 뛰어오르면서 38,85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드릴 특징주 하인크 코리아입니다.
오늘 밤 우리 축구대표팀이 가나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16강 진출을 위해서 꼭 잡아야 할 상대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밤도 뜨거운 응원 열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 하잉크 코리아가 강세가 예측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저는 0.37% 약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8,0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보다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장 개장을 했습니다. 11월 28일 주말 사이 블랙프라이데이와 관련된 이슈들도 쏟아져 나왔고요. 중국은 여전히 코로나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번 주 국내 증시, 뉴욕 증시와 더불어서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월요일 장 어떤 흐름을 보일지 바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에 대한 움직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코스닥 지금 지수가 떴네요. 양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0.53%, 코스닥은 0.35% 정도 하락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전문가님 연결해서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이정수 파트너 연결해봅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한 주의 시작 하락 출발을 합니다. 시장과 더불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려주시죠. 네, 전일 미국 시장은 또 조기 폐장을 했고, 뭐, 불풀을 잘 마무리하고, 뭐, 다운은 올라갔지만, 나스닥이 좀 떨어졌고, 뭐, 이제 혼조세로 마감을 한 미국 증시인데요. 우리나라 시장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거는 없습니다. 유럽 시장은 다들 요즘에 다 흐름들이 괜찮게 움직여주고 있어서, 뭐, 우리나라 시장이 여기서 뭐, 급락을 하거나 하려면은, 유럽 시장도 뭐, 적당히 빠져서는 안 되고요. 왕창왕창 빠져야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얘네들은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나스닥 다우존스도 뭐 최근에서 빠지기보다는 계속 잘 버텨준 흐름이라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장중에 좀 흔들렸다가 다시 뭐 정신을 차리는 부분들은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로 돌아서거나 아니면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크게 빠지지 않으면 그러면 다시 안도랠리가 나오면서 종목별로 돌아가면서 또다시 테마 장세가 되거나 중소형주 장세가 되거나 아니면 뭐 꼬랑지를 달면서 뭐 내일서부터 움직이거나 뭐 그런 이제 흐름들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들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이제 연말장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니까 꼭 연말 되면 또 얘기 나오는 게 있잖아요. 이제 배당주. 그래서 배당주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나오는 회사들이 이제 배당을 주는 거지 적자 있는 회사들은 배당을 주지를 않아요. 근데 IT 기업들은 한 8년에서 5년 정도에서 8년 정도는 계속 연속 흑자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당을 노리겠다라고 그러면은 안전하게 IT 섹터에서 매매를 하면은 이제 배당들이 잘 나올 거고요. 그 외의 종목들은 이제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뭐 실적이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이 나온다 그래서 꼭 배당을 100%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만약에 배당주를 공략한다라고 그러면은 이제 배당주 해갖고 이제 인터넷 찾으면 또 나오니까. 시장은 아침서부터 흔들리고 있는데 뭐 이걸로 인해서 뭐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 폭락으로 떨어지는 거는 없을 거니까 걱정 붙들어매도 되고요. 그리고 전날 그 프로그램 매수도 그렇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들이 막판에서 시간 외에서 장 마감 무렵에 다 사들었습니다. 다 매수를 했어요. 그럼 걔네들이 막판에서 주식을 갑자기 사 담았다라는 거는 12월 달 장을 나쁘게 보질 않고 그것도 장중에 담는 것도 아니고 장 막판에 다 담았다는 거는 어쨌든 흔들리면 이제 사야 된다는 뭐 그런 이제 시그널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두 가지 질문 온 거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위메이드를 질문 주셨네요. 최근에 이제 이슈가 많았던 위메이드. 자 위메이드 맥스 뭐 이런 이제 그 게임주들이 전날 많이 상태들이 안 좋았는데. 오늘도 게임주들, 물론 아침 시장이 이제 개파락 떨어지고 이제 혼조세를 주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맥스가 오늘도 많이 빠지네요. 일단 위믹스 상패를 이번에 이제 결정을 지으면서 이제 관련된 게임주들이 이제 흔들리는데요. 일단은 관망을 하세요. 공략할 흐름은 아니라고 봅니다. 호재도 아니고, 악재는 악재인데, 이게 원래부터 있었던 이슈라, 10월 28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11월 28일, 그러니까 한 달 전에서도 기사가 똑같은 게 나왔었거든요.
유믹스 그거 이제 투자 주의 종목으로 삭제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리고 그, 한 달 전부터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들이었고, 뭐 결국 이제 지금 상폐 얘기가 나와주면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한 1년 전에 이제 P2E 서비스라 그래서 플레이 투 언 서비스라 그래서 이제 게임주들이 이제 앞으로의 돈을 뭘로 어떻게 벌 거냐라는 부분에서 그때 당시 메타버스 가상화폐 뭐 이런 이슈로 해가지고 막 움직일 때 NFT 이건 더 기억들은 나실 겁니다. 근데 이제 P2E 서비스라 그래서 게임을 하면 거기서 나오는 그 뭐 아이템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거기서 쓰여지는 가짜 돈 그거를 이제 가상화폐로 준다. 그러니까 진짜 게임을 즐기면서 진짜 돈으로 은행에서 바꿀 수 있는 이제 그런 획기적인 그런 아이디어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좀 게임이 인기가 많아질 수도 있겠네 뭐 이런 기대감으로 플레이 투 언 서비스 P2E 서비스 때문에 위믹스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예전에 급등했던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기억에서 잊어졌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가 이제 사라졌다라는 것은 일단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좋은 이슈는 아니니까 이 이슈는 좀 지나갈 때까지 관망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막 싸다고 무턱대고 사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린 사람들은 뭐 손절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이제 악재들이 나올 때에서는 이 비가 지나갈 때까지는 건들지 말고 그냥 관망하면서 어디까지 빠지는지 막 이걸로 인해서 상태까지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갖고 있는 분들은 힘들더라도 잘 가지고 있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현대차인데요. 현대차 자 현대차 주가가 좀 약한데요. 근데 오늘 아침서부터 종목들 대부분 다 흔들리니까 저 다들 시퍼렇기는 한데 근데 지금 자동차 업종은 최근에 보니까 수급이 안 좋더라고요. 자 현대차 장기금 수급을 보면은 요즘에 기관들하고 투신 쪽에서 그리고 연기금에서 매도를 많이 합니다. 요즘 이제 최근 지난주에서 외국인들도 연일 좀 매도를 좀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차트도 그렇게 지금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계속 눌리고 조정받고 하고 있는 이 흐름이 얘도 마찬가지 수급이 돌아올 때까지는 좀 관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쪽보다는 현대차도 따지고 보면은 다른 애들에 비하면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다른 애들은 더 많이 빠진 애들이 많은데 그래서 지금 뭐 이슈로 따지면은 지금 뭐 애플페이 관련주 이슈도 이번 주에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지금 농기 관련주를 굉장히 강한데 이제 농기 관련주 기계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제약주 IT 섹터 뭐 등등 이쪽이 좀 더 유리할 것 같고 아니면 차라리 전기차나 수소차나 자율주행 쪽으로 하시는 게 낫고 지금 완성차는 수급이 꼬였기 때문에 현대차는 신규 매수를 하려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관망으로 그냥 지켜보시는 게 낫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장 상황과 더불어서 문의가 들어온 종목에 대한 사항까지 자세히 전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이정수 파트너였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좀 더 자세하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해주실 다음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 연결해 봅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지금 1% 가까이까지 좀 하락폭을 키우는 모습인데요. 월요일장이기도 하고 주말 사이 나왔던 이슈들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려주시죠. 예. 자, 오늘 시장은 좀 약세를 좀 보이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그 하루짜리 약세일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많이 좀 존재를 합니다. 지난번에는 그 현재 이제 코스피 이제 기준으로 해서 4일 날 저점을 했고요. 또 3일 상승 이틀 조정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약간 밀려주는 부분이 좀 해당이 되지만은 다시 한번 주기 반복 개념이니까 월요일 날 빠지고 화요일 날 저점을 기록해서 다시 한번 그 반등하는 흐름 뭐 2, 3일 상승 하루 이틀 조정 이런 그 패턴이 약간 반복이 될 확률이 조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로 이제 보시면은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일주일 연속 빠지다가 이제 3일 상승 이틀 조정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좀 빠질 수가 있지만은 내일 이후에 다시 한번 지난주에도 화요일 날부터 이제 반등을 좀 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약간 그 반복이 되면서 올라와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약간 뭐 진검다리 휴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관망세 이제 부분들이 약간 뚜렷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전통적으로 현재 블랙프라이데이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 소비 관련해서 20%가 이제 발생이 된다는 일련의 이제 통계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계절적인 어떤 소비 어떤 성수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의미 있는 최소한 폭락은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시세 반영이 좀 될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약간은 연휴 이후에는 긍정적으로 이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종목으로 이제 환산을 해서 잠깐 보시면은 오늘 아직 뭐 특별한 이슈는 아직은 없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약간 특별한 이슈를 찾게 된다면은 이 전체 그 현재 현대 리바트라는 종목이 있는데 현대 리바트라는 종목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그 현대 리바트의 핵심적인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그 가설 공사 가담 소식 때문에 이제 올라주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현대 리바트의 핵심적인 부분들은 약간 종합 가구 업체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전체 이제 큰 흐름으로 보면은 이제 모듈라 주택 이쪽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강해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약간 올라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수란매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이와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이쪽 관련된 섹터를 한번 보시면은 아무래도 모듈라 주택 관련된 이슈 부분들이 아마도 중요할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쪽 관련된 이슈 종목군들이 삼목 에스폼이 있죠. 그래서 삼목 에스폼도 한번 같이 올라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 한번 보면은 이쪽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아마도 그 리모델링, 인테리어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크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리모델링 부분들의 어떤 흐름들을 보자면은 대표적으로는 이건 그 산업 부분들이 좀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차지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NX 어떤 그 가구 그 현재 싱크대 현재 주방 가구 관련된 부분들의 핵심적인 순환매가 약간 나와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좀 해당이 되고요. 또 NX 하우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는 거래량들이 거의 바닥권에 있지만은 한번 순환매로 이런 종목군들이 약간 올라줄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핵심적인 키포인트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쪽의 어떤 흐름들을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현재 리모델링 관련된 종목군의 움직임들이 약간 도라지만은 한번 이쪽 관련된 이슈 쪽에 어떤 흐름들이 잘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이런 종목군들이 한번 크게 상승을 좀 해서 약간 조종을 보이고 약간 삼각수렴의 형태가 좀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섹터를 잘 지켜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약간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약간 대표적인 어떤 그 지금 대표적으로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대장주는 한미 이제 글로벌이죠. 한미 글로벌이 대장주로서 또 네옴시티 대장주로서의 어떤 흐름들이 다시 한번 좋아지는 부분들이 지금 해당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네옴시티 때 수란매가 계속 왕성하게 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한번 이쪽에 관련된 흐름들 약간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한미 글로벌이 현재 그 전체적인 그 건설 사업 관리 토탈 서비스
쪽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건설 기획부터 설계 단계까지 시공 감리 이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레옴시티 말고도 레옴시티하고 거의 유사한 이쪽 그 사우디 관련된 다른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이쪽 관련된 뭐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네옴시티의 어떤 오늘 이제 순환매도 약간 나와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대표적으로 새롭게 좀 떠올라주고 있는 종목이 이제 코론 글로벌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코론 글로벌 같은 경우도 이 방송에서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좀 드렸던 종목이 좀 해당이 되는데 전체 상승에 대한 절반 정도 조정에서 한번 크게 급등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단기 고점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간 눌림목성 조정이 좀 있으면 다시 한번 피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순환매로 일단은 이쪽 관련된 이슈 쪽으로 한번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보고 약간 대비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후발 종목군 같은 경우는 약간 개별적인 요소로 약간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제 PCB에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는 현우 산업이 약 17% 정도 약간 올라준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PCB에 관련된 부분에서 현재 새롭게 좀 떠올라주고 있는 부분들이 약간 개별적인 성향이지만은 EV 첨단 소재가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은 상승사파의 십자도죠. 그리고 나서 약간 뭐 슈팅 개념의 좀 흐름들이 약간 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PCB 관련된 부분들의 어떤 순환매가 오늘은 뭐 특징적으로 잡힙니다. 특히 약간 오랫동안 현재 뉴플렉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 이제 PCB 관련된 부분들을 그다음에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로 해서 지속적으로 올라주고 있고요. 조만간 신고가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뭐 대장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만약에 조정이 있으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런 흐름들을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대부분 오늘 아직 특별한 이슈 없이 약간 오르는 종목분들이 약간 많은데, 일단은 오늘 메타버스의 흐름들도 하나 이제 특징적인 움직임들, 현재 메타버스, 그 다음에 영상 콘텐츠 관련된 부분들이 약간 올라주고 있다, 좀 생각이 드는데, 메타버스 쪽의 움직임들, 대표적으로 보면은 오늘 상승하다 약간 밀려주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지만은, 뮤직 스튜디오가 약간 뭐 상승을 좀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덱스터, 이런 종목분들이 약간 올라주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최근 뭐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부분들, 가상화폐 관련된, 위믹스 관련된 이슈는 거의 이제 오늘로서 거의 마감이 좀 되는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후속적인 종목분들이 다시 한번 그 현재 상승 반전을 좀 해줄 수가 있고요. 어차피 이제 메타버스 쪽은 가상화폐뿐만이 아니라 VR, XR 쪽에 뭐 기기하고도 연결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뭐 시차를 두고 약간 움직일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메타버스 쪽의 움직임들 같은 경우도 증강영신 XR, AR 쪽 움직임들도 약간 뭐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이 점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개별적인 종목분들 한번 쭉 보면은 오늘 전선 관련된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부분들도 전체적인 이슈가 좀 순환매로 약간 전력 설비도 마찬가지죠. 이런 종목군들이 약간 순환매로 약간 올라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이쪽 부분들이 이제 네옴시티하고도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어떤 이슈가 좀 약간 돌아간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일진전기가 그 정배열이 약간 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새롭게 어떤
그 좀 떠올라주고 있는 어떤 종목으로 보면은 가온전선도 약간 이제 비슷하게 약간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1선과 61선이 약간 뭐 수렴이 되고 있는 상이 되고요. 다시 한번 상승 진행이 지금 진행이 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면은 LS전선 아시아 종목군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순환매 부분들이 약간 뭐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뭐 그래서 아직까지는 오늘 뭐 장의 하락이 굉장히 심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네옴시티 쪽에 모듈러 주택 관련된 부분에서 리모델링 관련된 종목군들 그다음에 일부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종목군들 일부 종목군들에 한해서 또 순환매가 올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오늘 지난주처럼 월요일날 급락했다가 화요일날 저점 찍고 주중 반등에 좀 성공하는 어떤 그 흐름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자세하게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특징적인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죠.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과 연결해 봅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양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조금 하락세를 계속 걷고 있으면서 시장에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장 현재 어떤 포인트로 정리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말씀해주신 대로 양시장에서 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코스피를 살펴보면 외국인 1,400억가량의 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은 금융투자 중심으로 해서 600억가량의 매도가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인들만 지금 1,900억을 코스피 시장에서 사고 있고요. 많이 사는 거 보게 되면 전기전자 680억, 그리고 운송장비, 금융, 서비스, 철강 이런 쪽들이 지금 100억 이상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수는 1% 지금 빠져 있는 상태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 500억 이상의 코스닥 매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기관까지도 170억가량의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개인들만 역시나 700억 가까이 사고 있으면서 주요하게 사는 것들 살펴보면요. 일단 코스닥 우량 기업, 중견기업, 신성장 기업 할 것 없이 코스닥 전체를 다 사는 그런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수 1%가량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위 종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전자 1.6% 하락하면서 6만 원이 다시 훼손될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왔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더 큽니다. 2%가량의 낙폭을 보여주면서 역시나 같이 밀리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요. 지금 시가총액 한 12권 정도 내에서 유일하게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LG에너지솔루션 0.8%까지 지금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굉장히 좀 꺾였다가도 좋은 흐름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성장기에 들어와 있는 하이니켈 배터리 이런 부분들이 결국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밑으로는 종목들 대부분 빠지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 그리고 셀트리온은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LG화학 1% 역시 다 같이 좀 빠지면서 LG에너지솔루션과는 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둘의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라는 부분은 배터리 단에서는 분명하다라고 보이고요. 삼성 SDI도 0.6%, 그리고 밑으로 SK이노베이션도 0.6%의 하락을 역시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현대차, 기아 전부 다 0.5%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네이버와 카카오도 1.6%의 낙폭을 보여주면서 일단 오늘은 시장이 좀 충격을 전반적으로 받는 이런 상황에서 눈에 띄는 것들은 상승 쪽으로 LG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케미칼, 정말 밸류상으로 봤을 때는 에코프로 비입니다. LNF 대비해서 분명히 비싼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영위하는 유일한 업체다라는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굉장히 대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들이 터져나오면서 주가상으로도 밸류를 높이는 요인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 포스코과의 시너지 효과까지 생각을 하면서 일단 사실상 지금 하이니켈 관련된 양극재를 산다라고 했을 때는 에코프로 BM이나 LNF가 맞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런 밸류상의 문제들을 무시하고 일단 수급적인 요인들로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전자 전장의 성장성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죠. 1.8%가량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고려아연은 상승을 했다가 지금 고압까지 쭉 밀리는 이런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하나금융지주, 카카오뱅크 같은 신한지주까지요. 전부 다 밀리는 모습들 나오는데 특히나 하나금융지주와 카카오뱅크 2%대 강한 하락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요. 크래프톤은 고압, HMM도 강고압권 정도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라가는 종목들 찾기가 정말 어렵네요. 시가총액 100위권 내에서 한 10개 미만인 것 같아요. 그중에서 이제 SK바이오팜, 한국항공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 눈에 띄고요. 특히나 한국항공우주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 관련주도 묶이죠. 이런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로템,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이런 주가 탄력을 보여줬는데 여기에 이제 철도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이죠. 본업 철도가 좋아지는 와중에 같이 방산 쪽으로도 밸류를 넓힐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이 만들어지면서 오늘도 지수 대비해서는 강한 강보합 정도의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보게 되면요. 일단 LNF가 역시나 좀 눈에 띄네요. 1% 이상의 상승 흐름 만들어주고 있고요. 반면에 에코프로비엠은 0.7%가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 하지만 뭐 양극재 쪽에서는 전부 다 거의 비슷하고 동일한 흐름들을 보일 수밖에 없는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법안이라던가 유럽도 마찬가지죠. RMA 법안 이런 쪽들이 결국은 소재단에 대한 완성차라던가 배터리 업체들의 이런 구도를 빠르게 바꿔놓고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은 꼭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HLB 4% 가까이 하락 중입니다. 펄어비스와 카카오게임즈도 2%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첨보 이런 종목들은 강보합권에 위치하면서 역시나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배터리 관련주들, 2차전지 관련주들이 그나마 시장 대비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겠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HLB와는 좀 상반된 모습입니다. 1.5%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동진세미캠, 시젠, 오스템 임플란트, ST팜까지 전부 2%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코스닥 쪽에서 시총 100위권 내에서는 가장 크게 하락하는 종목이죠. 위메이드, 위믹스의 상태가 지금 4대 거래소에서 결정이 된 상태다 보니까 예전에 단순한 게임사로서의 밸류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얼마만큼 NFT라던가 메타버스, P2E 이런 쪽들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혀갈 수 있느냐. 결국엔 이게 게임주들에 대한 밸류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요인들이 될 텐데 그 가장 중요한 부심점 역할을 해줘야 하는 위믹스 코인이 상패가 된단 말이죠.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 지금 전 저점을 이탈하는 이런 흐름들이 주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는 유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으로는 PNT, 역시나 2차전지 관련 장비주죠. 1% 상승 흐름이고요. 그 밑으로도 상승하는 종목은 엔캠 이 종목입니다. 네, 역시나 전에 이런 쪽들이고요. 1.8%까지 상승폭을 키우면서 전반적으로 흐름도 좋지 않아요. 지금 메몽레인 같은 종목들도 오늘 글쎄요. 주말 동안에 시청률이 또 한 번 경신이 되는 모습을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상승 탄력과 매물대 상단까지 도달한 이런 모습들 때문에 오늘은 6%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런 흐름들이 일단 미디어 전반 쪽으로 사우디라던가 중국 쪽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들에 대해서 반납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게임주들도 딱히 지금 어떤 모멘텀이 없다라는 거죠. 신장 모멘텀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어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이런 쪽으로 사우디 투자가 들어오긴 했지만 확정된 부분은 아니에요. 일단 검토를 하고 있다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게 결정이 되는 순간까지는 안심할 수 없고요. 일단 중국 쪽에서도 내자 판호는 지금 내주고 있는 상태죠. 하지만 외자 판호가 작년 6월 이후로 과연 열릴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열린다고 했을 때에도 과연 우리나라 만든 게임들이 예전만큼 그런 호황을 누릴 수 있는 독보적인 지위에 있느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화해 나가고 게임의 장르라던가 어떤 기존의 MMORPG라던가 핸드폰 게임에 그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콘솔 게임 쪽으로 잘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이런 네오에지 같은 기업들에 좀 관심을 둬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일단 뭐 특징 섹터를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오늘은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쪽이 원자력 발전소의 해체 쪽입니다. 뭐 이거는 한국 테크놀로지라던가 오르비텍 같은 일부의 종목들로 만들어진 시세의 섹터 왜곡이라고 보이고요. 그 밑으로는 캐릭터 상품 같은 쪽들도 움직이고 있어요. 하지만 이쪽도 마찬가지로 캐리소프트가 조금 테마성인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섹터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밑으로는 가온전선, 일진전기, 대원전선 같은 전선주 그리고 타이어 관련주들도 이 다이나믹 디자인이라는 한 종목에 의해서 시세가 좌지우지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전반적으로 강력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 그나마 영화 쪽, 뉴라던가 바른손, 4x4, 덱스터 이런 쪽들이 2에서 5%대 상승률을 보여주는 것 외에는 다른 특징 섹터들은 한 종목으로 만들어진 시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의 흐름 몇 년을 살펴보시면서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전반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의 흐름들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용관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과 연결해서 종목에 대한 시그널 이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 팀 유영월 과장님과 연결해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앞서서 시장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주말 사이 이제 블랙프라이데이와 관련된 내용과 계속해서 이슈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고요.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 보시면 코스피는 0.94%, 코스닥은 1% 정도 하락폭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좀 수급도 살펴보면 앞서서도 전문가님들이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돼서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뷰를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희 지금 계속해서 시장 좀 살펴보고 있는데 어떤 포인트로 월요일장 출발 증시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일단 오늘 예상외로 좀 코스피 코스닥에서 외국인의 거친 좀 매도세가 출회가 되면서 장 초반부터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외국인의 매도가 아침부터 이렇게 나올 때는 약간 이제 시장 자체를 지금 흔드는 쪽이 지금 어떤 주도 세력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지수 자체의 어떤 흐름은 외국인이 주도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도폭을 줄이지 않고 계속해서 매물을 출회할 경우에는 지수도 상승이 좀 제한적이고 좀 매도폭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외국인 1,500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 코스닥은 6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기관도 지금 양시장을 매도를 하고 있어요. 아마도 지금 이제 11월 말이기 때문에 일부 제가 볼 때는 기관이나 외국인들 북클로징에 대한 이슈로 매물을 좀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대형주가 주도했던 장세였기도 했고 대형주의 어떤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제가 볼 때는 약간 이제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지수 쪽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글로벌 이슈 좀 체크를 해보면 시장 왜 빠지나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금요일 밤, 지난 금요일 밤에 중국 인민은행에서 기준율을 25bp 인하했어요. 근데 이게 인하를 했을 때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위안화가 약세로 전환이 됐고 미국 상장 ADR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중국 내부에서 제로 코로나 반대 시위가 지금 상당히 거칠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대놓고 지준율을 인하했다는 것은 이거 사실상 제로 코로나 정책 계속 가는구나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방위적으로 어떤 시위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이러한 어떤 중국 내부의 리스크는 국내 증시에도 사실은 이제 부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그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주에 이제 두 번째로는 11월 30일에 파월 의장 연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아마도 이제 또 오버킬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산 시장의 흥분을 좀 갈아치려고 발언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것에 대한 이슈는 일단 조금 일단락이 된 상황이고 시장에 이미 좀 반영이 된 이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향은 제가 볼 때 호재든 악재든 좀 제한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 시장의 스타일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어떤 섹터나 어떤 종목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최근에는 이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상승폭이 좀 두드러지는 한마디로 화려한 종목 장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보다는 기관이나 개인들이 강하게 매집하는 종목들이 강세를 지금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로는 테마성 종목들, 모멘텀 단기로 좀 발생하는 종목들이 주도할 가능성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별 장세가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수급 관련된 포인트까지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장님, 저희가 오늘 체크해야 될 이슈와 종목 이야기도 좀 들어볼 텐데요. 어떤 이슈에 집중하고 계실까요? 네, 저는 이제 아마 오늘부터 제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사모펀드 연기금 그리고 기관이 주목하는 섹터와 종목의 어떤 쪽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지에 대한 종목 리스트를 좀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이제 금액으로 이제 상위를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지수 대형주 위주로만 이렇게 지금 나래비가 세워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대비해서 몇 퍼센트를 샀는지를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걸 매수 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올해 내내 시장 성과를 보면은 어려운 시장에서도 기관의 매수 강도 상위 종목에서는 계속해서 주도 섹터와 주도주가 가장 먼저 포착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특징주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첫날이라서 전주 한 주 동안 기관이 뭘 샀는지 한번 좀 살펴봐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왼쪽 같은 경우는 사모펀드가 일주일 동안 샀던 매수 강도 상위 20종목이고요. 오른쪽은 연기금인데요. 세 가지 정도 오늘 모멘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사우디의 모멘텀인데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 이후에 탈실현 물량 나오면서 대장주였던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 이제 관련주들 비롯해서 관련주도 주가 조정이 좀 있었는데요. MOU 체결 이후에 실제 어떤 기업으로 어떤 산업에 대해서 그 계약이 나올지 이 구체적인 부분들이 뉴스나 리포트들로 조금 이제 언급이 되면서 관련주들로 다시금 수급이 이어지고 있고 오늘 한미글로벌도 시세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밀접한 계약 정보는 여의도가 가장 빠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뉴스보다 먼저 수급이 우선되어서 지금 유입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 들어온 종목도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수급이 지속돼서 유입되는 관련주 쪽으로는 현대로템, BMT, 한미글로벌, 흥성중공업, 현대일렉 정도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주들 모니터링 필요해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계속해서 전주에도 말씀드렸던 XR 디바이스 관련된 이슈인데요. 아무래도 내년도 1월 5일에서 8일까지 리오 라스베가스에서 CES 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그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섹터도 주목받고 있고요. 계속해서 XR 디바이스와 저는 이제 로봇 쪽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XR 디바이스 먼저 보면은 메타 디바이스가 나오고 모멘텀 소멸로 관련주들 조정 크게 받았었는데 최근 11월 초부터 뉴프렉스를 비롯한 나무가, 선입시스템과 같은 종목들 기관 수급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무가 같은 경우 리포트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 1월까지는 로봇이나 XR 모멘텀 계속해서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드라마 제작사가 좀 보일 텐데 뭐 사실 영화 제작사가 먼저 중국 이슈로 급등을 했지만 다음 수순은 좀 드라마가 풀리는 게 아닐까라는 시장이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레몬레인을 비롯해서 레몬레인은 이제 개별 이슈 때문에 지금 상승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라인업이 좋은 쪽 그러니까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콘텐츠리 중앙 같은 대형사들이나 지금 수급에 포착되어 있는 에이스토리 같이 재미있는 드라마 제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기업들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다 찍어놓은 드라마에 대해서 방영 허가만 중국에서 해준다면 추가적인 수입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조금 빠르게 반영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들은 중국이 없을 때도 작품들의 이익이 나던 회사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까지 반영이 된다면 레버리지 효과가 좀 극대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 시간 통해서 이 수급과 관련돼서 자세히 보면 좋을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앞으로 쭉 이야기를 해드린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 오늘 좀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최근에 게임주들이 사실 수익이 좋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위메이드, 위믹스 상장 폐지 이슈 때문에 관련주들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는데 게임주들이 지금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하는 종목이 있죠. 네오이즈인데 네오이즈
최근에 이제 그 한국 게임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라고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내년에 출시될 콘솔 게임 신작이죠. 피의 거짓, 모멘텀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디스타가 이제 성공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거기서 반응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네오이즈가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요. 한국 개발사로는 최초로 게임스컴이라는 곳에서 상관한 거둔 게임이고요. 이게 글로벌 게임사들도 쉬운 성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네오이즈 산하의 자회사가 이제 개발을 했고요. 내년도 여름 신작으로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피노키오를 원장으로 한 소울라이크 장르의 게임이에요. 인간은 이제 피노키오가 인간이 되기 위해서 그 잔혹한 여정을 하는 어떤 스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콘솔 게임이기 때문에 출시 당일 엑스박스에서 바로 플레이가 가능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사실 기대가 되는 중에 하나는 글로벌 게임 어워드에서 수상을 하게 되면 사실 거액의 돈을 들여서 마케팅을 하지 않더라도 뭐 이미 유튜브에 뭐 게임 유저들에게는 상당한 그 업로드가 되면서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더욱더 모아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게임스컴의 수상을 받은 게임들이 대부분 보면은 1000만 장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을 해왔기 때문에 뭐 1년간 판매량 개인적으로 이제 뭐 증권사 추산 보면은 한 250만 장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성공을 하게 되면 네오이즈 멀티플 리베이팅을 해줄 수 있는 게임이라고 저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실제로 이번 그 디스타에 다녀왔는데 여러 가지 부스 중에서 피해 거짓 게임 대기자 줄 상당히 길었고 부스도 상당히 붐비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게임을 시연해보신 유저분들이 정말 악랄하게 잘 만들었다. 뭐 적들의 공격이나 배치가 정말 유저들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다들 이제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네오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웹보드 게임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능력 있는 중소 개발사들을 꾸준히 투자를 해왔고요. 이에 대해 긍정적인 결실을 좀 거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10여 종의 신작 출시 예정하고 있고요. 현재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웹보드 쪽도 이제 구매 한도가 상향됐기 때문에 실적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년도는 뭐 영업이익 한 1,100억 정도 긍정적으로 예상하는 증권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신작에 대한 어떤 흥행 여부 잘 체크해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하게 오늘의 특징적인 종목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인사이트 모두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유영아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장중에 움직이고 있는 종목에 대한 인사이트 잡아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실시간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